네,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은 디자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디자인의 의미와 과정, 그리고 역사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의미부터 살펴보면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의장, 도안, 계획, 설계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원래 그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드라는 이탈을 의미하는 단어와 사인, 형상이란 단어 이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인가 생각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라는 말의 원어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 자체가, 이 데시그나레 자체가 계획하다, 목적으로 하다, 표현하다라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산업미술, 응용미술라는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디자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어떤 단어로 활용이 됐을까요? 1950년대에는 도안, 의장,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조형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 이두 가지가 합해져서 디자인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상을 종합해 볼때 디자인의 정의를 알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은 수립한 계획을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는 그 과정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미적인 것, 그리고 기능적인 것들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실용적이기만 해도 안 되고요. 기능성만 갖춰서도 안 되고, 또 불편한데 아름다워서만, 아름답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미적이면서 대중적으로, 대중들이 느끼는 미적인 것들을 포함하면서 또 기능적으로도 실용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4대 조건은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이 있습니다. 네,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목적성이라는 것은 목표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자인이 대상과 용도,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목적성은 기능성과 실용성이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내는 경제 원리에 맞는 가격,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낼 때,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낼 때, 제품의 과정 속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쓰이지 않는 제품이다.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디자인이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 조건은 심미성입니다. 심미성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말합니다. 형태와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심미성입니다. 미라는 것은 시대적인 미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인 개성에 따라서 변화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대부분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대중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중의 조형성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4대 조건 중에 네 번째는 바로 독창성, 창의적인 디자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여기에 독창성이 더해져야 디자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성이 있는데요. 이 질서성은 앞에 있는 4대 조건을 다 조화롭게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질서성에 해당이 됩니다.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 이런 것들을 갖춘 디자인을 바로 굿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자인의 과정입니다. 디자인은 발상하는 단계와 실제 디자인을 하는 단계, 그리고 디자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을 해서 그 제품이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디자인 단계인데요. 처음에는 발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디자인 제품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수렴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디자인 제품을 하게 될때 예측되는 문제점,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확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 단계가 있고요. 수집한 단계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는, 네,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아진 모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된 자료들을 종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종합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종합 단계에서 만들어진 디자인, 진행된 이 디자인은 평가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검증이 끝난 디자인은 실제적으로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 실제 시제품이 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전달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 디자인의 프로세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 발전 단계, 이 디자인의 단계와 어우러져서 이 오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근대 디자인의 역사와 현대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역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달달 외우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디자인의 역사에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 공예 운동인데요. 미술 공예 운동 그러면 모리스, 윌리엄 모리스 또는 모리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잘안 외워주시면 미술의 미음과 모리스의 미음 같이 엮어서라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술 공예 운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공예라는 것이 사실 손으로 만드는 뭔가 정성이 담긴 것들이 공예잖아요. 말 그대로 미술 공예에 관한 것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술 공예 운동입니다. 이것은 산업화와 기계화 대량 생산에 저항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디자인 운동인데요. 순수한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예술이 만들어지는 것을 중시합니다. 자, 공예 계량 운동이라고도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파괴된 인간미를 회복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술 공예 운동은 공예 계량 운동이고 산업화에 저항을 했다. 왜냐하면 산업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되는데 그것은 예술 작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아름답지 않다. 따라서 순수한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인간미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윌리엄 모리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아르누보 운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르는 영어로 쓸 때는 아트입니다. 아트. 그리고 누보는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아트인 거죠.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르누보의 큰 특징은 장식 미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장식도 뭔가 공예랑 연결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정성이 역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바로 아르누보가 되겠죠. 이 장식이 그런데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냐면요. 식물을 모티브로 한 추상 형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파리 이렇게 이파리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파리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 놓는다. 그럼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장식이 되겠죠. 또는 가지가 구부러진 어떤 뭐 고사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고사리 가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면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아르누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르누보는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이라고도 운동이 전개됐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리버티라고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르누보에 관련된 작가로는 알폰소 뮈샤가 있습니다. 알폰소 뮈하라고도 발음이 되는데요. 이 뮈샤 그림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우디 양식, 혹시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 많이 보셨나요? 스페인에 가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도 스페인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우디의 그런 건물들을 보면은 뭔가 규칙적으로 곡선들이 추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건물에 저렇게 곡선들이 추상적으로 또 아름답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장식 미술 운동이고 추상 형식을 또 식물을 모티브로 한 추상 형식들을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관련 작가로는 뮈샤나 또 가우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두 작가보다 앙리 반데벨데 이런 사람들이 이 아르누보의 시작점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시험에서는 네, 이 작가들은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술공예 운동이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독일 공작연맹, 바우하우스 이런 작가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 걱정된다 그러시면 한번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공예 운동만큼이나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독일 공작연맹입니다. 이 독일 공작연맹이라는 것은 기능주의 운동을 말하는데요. 네, 독일에서 주로 진행이 되었겠죠. 독일 공작연맹이니까요. 이것은 제품의 질적 향상과 규격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과 공업을 결합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술과 공업을 주로 결합을 시도하다 보니까 실제 기능들을 위주로 하는 디자인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디자인인데 실제 기능을 중요시하는 그런 제품들, 그런 건축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독일 공작 연맹이 되겠고요. 독일 공작 연맹 그러면 바로 헤르만 무테지우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독일 공작 연맹 헤르만 무테지우스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때 헤르만 무테지우스라고 연결해서 나오거나 또는 그냥 무테지우스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헤르만이라고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 이름을 다 외우시기 힘드시다 그러면 무테지우스라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공작 연맹 무테지우스 이렇게 바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큐비즘 입체주의가 있는데요. 이 입체주의 그림은 아마 미술 시간에 피카소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어떤 입체 모양, 이런 입방체 모양들로 그림들이 이런 도형들을 가지고 그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자연을 바라볼 때 세잔이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 속에서 원이나 원기둥, 원뿔 이런 도형들을 자연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도형들을 가지고 자연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큐비즘입니다. 예, 이 큐비즘은 자연 해석과 아프리카 원시 조각의 형태감이 동기가 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했을 때는 바로 러시아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주의, 러시아. 러시아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예술운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조형을 중시하고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자, 앞에서 나온 미술공예 운동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의 운동이죠. 여기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속이나 유리 등의 공업 재료와 더불어서 특이하게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들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스틸인데요. 이 데스틸이라는 것은 네덜란드어로 양식입니다. 양식. 네덜란드 예술 운동 중에 하나고요. 역시 기하학적인 평면들을 가지고 어떤 작품,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데스틸입니다. 데스틸과 관련된 작가로는 몬드리안이 있습니다. 몬드리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면의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형 면의 분할을 통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단순화된 평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데스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 미술공예 운동이나 독일 공작 연맹만큼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운동과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바우하우스라는 디자인 운동이 있는데요. 사실 이 바우하우스 운동은 독일 영작 연맹의 월터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국립대학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국립대학의 이름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운동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이고요. 자, 이 바우하우스는 바우하우스 하면 바로 월터 또는 발터 그로피우스. 영어로 발음하면 월터고 네, 독일어처럼 하면 발터 그로피우스. 이 작가를 바우하우스, 그로피우스 이렇게 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로피우스는 원래 독일 공작 연맹을 통해서 활동했었는데요. 이 그로피우스가 바로 세운 대학이 바우하우스가 되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를 정립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바우하우스 내에서 만들어진 디자인된 많은 제품들이 실용성을 강조하면서도 디자인의 신미성을 강조한 심플해 보이면서도 매우 아름다운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예술의 창작과 공학 기술이 통합되었다라는 점에서 바로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를 정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디자인의 개념 말씀드릴 때 디자인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친미성과 기능성, 실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 바로 바우하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그로피우스가 세웠습니다. 자, 모더니즘 있는데요. 근대주의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은 현대적 실험적인 예술들 경향들을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획일성, 기계로 인한 파괴성, 비인간성 환경에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르누보랑 비슷하고 아르누보랑 비슷하면 비슷한 단어가 바로 아르데코인데 이 아르데코가 아르누보랑 많이 혼동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르누보와 아르데코는 전혀 다릅니다. 아르는 같죠. 앞에 아르, 아트는 같은데 뒤에 여기서는 데코입니다. 데코. 그래서 데코가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패턴들, 기하학적 문양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데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데코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나 기하학적 문양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나 하는 것들,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르데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알퐁소 미셔나 가우디, 피카소의 작품들 잠깐 보시면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시험 문제에 이것이 무슨 운동이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에 넣어놨는데요. 알퐁소 미샤 같은 경우는 아르누보 작가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배경에 이런 데 보시면 식물을 모티브로 한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이렇게 지금 곡선 형태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우디 작품 보시고 계시는데요. 가우디도 보면 이런 곡선의 형태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각 층마다 지금 장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피카소, 큐비즘의 대표적인 작가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피카소 보면 이렇게 입방체들 모양들로 작품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어떤 실체들을 입방체를 가지고 분리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피카소는 큐비즘의 대표적인 작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현대 디자인의 역사는 시험에서 아주 좌우지로 나오진 않지만요. 각 사건, 각 디자인 운동이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다다이즘입니다. 이 다다 하면은 바로 목마, 장난감, 이 단어만 떠오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다이즘은 어린 장난감이 목마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어린 장난감이 목마라는 이 다다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충동, 욕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이라는 것이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충동, 욕망이 발현이 쉽게 되는 것이 어린이죠. 그래서 다다이즘은 현존하는 예술 형식을 부정하면서 욕망과 충동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다다이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초현실주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초현실주의는 다른 말로는 슈르레알리즘, 알리슴이라고 합니다. 이 초현실주의 하면은 바로 살바도르 달리 작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호앙 미로 이런 작가들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어렸을 때그 미술책에 보시면 미로나 달리 그림 나오면 아,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을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았나요? 네, 그런 것처럼 초현실주의는 잠재의식에 대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듯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현실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살바도르 달리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시계도 느려지고 마치 시간을 뛰어넘는 듯하게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시계도 느려지고 이렇게 다 늘어져 있는, 그리고 저 멀리 어떤 섬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슈팍투스에 나오는 그 포장지 꽃그림을 만들었다고 하죠.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상표현주의가 있는데요. 사실 추상표현주의라는 것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과 대등하게 어떤 미술주의 운동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한 단어이지만,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회화 양식들을 묶어서 추상표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추상표현주의와 관련된 것이 잭슨 폴락이 있고요. 윌렘 드 쿠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추상화인데,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추상은 즉흥적인 추상이라고 하고요. 뭐 액션 페인팅 이런 단어들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잭슨 폴락 그림을 찾아보면은 페인팅 물감을 막그 캔버스에 던지면서 이렇게 서서 막 던지면서 그리는 그런 신기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뜨거운 추상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즉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색이 채워진 어떤 단순한 면을 이용해서 색을 채워나가는 차가운 추상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차가운 추상 그림도 찾아보면은, 아, 이래서 차가운 추상이구나. 아주 단순한 그런 작품인데 추상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모더니즘에 반해서 일어난 그런 그 운동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그냥 어떤 운동이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듀샹의 작품을 보시면 특이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포스트 모더니즘, 듀샹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바트 하면 앤디 워홀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이 앤디 워홀의 작품 보시면 같은 얼굴 패턴이 다른 색깔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대상을 반복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스미디어 대중문화를 회화의 소재로 정보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바트입니다. 오바트는 팝아트가 상업적인 것, 상업성인 것에 대해서 맞서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바트입니다. 그리고 미니멀 아트가 있습니다. 미니멀 아트는 뭔가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미니멀 아트인데요. 이 미니멀 아트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서도 깔끔하게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BC 아트, 환원경 예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디자인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이 표준화되고 기능화되는 것에 반발해서 디자인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반디자인 운동인데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 디자인의 역사의 흐름 속에 반디자인 운동을 지금 넣어두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디자인, 기능까지 위배한 급진적 디자인들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디자인 운동과 관련된 작가로는 빅터 파판에게 있는데요. 이 빅터 파판에게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작가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이기적인 팁에 보시면 빅터 파판에게 복합 기능이라고 나오는데요. 복합 기능 하니까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형태와 기능이 분리돼서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디자인이라는 것은 형태와 기능이 분리될 수 없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능과 형태가 복합된 것이 바로, 그러니까 기능도 생각하면서 디자인의 형태도 생각하는 것. 이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 자체가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 바로 빅터 파판에게 복합 기능입니다. 복합 기능의 특징들이 바로 이 복합 기능을 이루는 것들이 방법, 용도, 필요성, 목적 지향성, 그리고 연상, 미학, 이런 것들이 바로 복합 기능에 해당되는 특성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디자인의 분류와 특징들인데요. 여기서는 그 디자인들이 2차원 디자인, 3차원 디자인, 4차원 디자인으로 분리되는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각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공업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 전달 디자인, 비주얼 디자인 또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고와 선전, 또 편집물을 만들어내는 편집 디자인, 그리고 기업의 정체성 등을 만들어내는 아이덴티티,
뭐 CI 이렇게 말을 하죠. CI 디자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기업의 정체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이덴티티고요. 그리고 글자들을 가지고 뭔가 디자인해내는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글자 모양 자체를 만드는 레터링 디자인,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웹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 전달 디자인에 해당되면서 2차원 평면 디자인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웹 디자인 과목이니까 웹 디자인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각 전달 디자인이자 2차원 평면 디자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 전달 디자인 중에서도 3차원 입체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팝 광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설치해서 POP 이렇게 부르죠. PO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물체를 설치해서 광고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팝 광고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포장 디자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밑으로 내려갔지만 여기서 보시면 4차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 TVCF나 영상 디자인도 시각 전달 디자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각 전달 디자인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공업 디자인에는 2차원, 3차원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시면요. 2차원 평면 디자인에 텍스타일 디자인, 벽지 디자인,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평면에다가 어떤 무늬 등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브릭, 어떤 천에다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벽지 디자인, 그리고 텍스타일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공업 디자인 하면은 바로 3차원 디자인이 바로 떠오르시겠죠? 용기, 가구,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업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업 디자인들은 3차원 입체 디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디자인이 있는데요. 사실 환경 디자인은 3차원, 4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을 만든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라는 것들이 이 환경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대 디자인도 있겠고요. 기타로는 공예 디자인이 있습니다. 공예, 그리고 패션 디자인이 있는데, 이두 가지는 그 3차원 입체 디자인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디자인은 시각 전달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시각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의 분야로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픽 디자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시각 디자인의 종류에는 광고와 선전이 있는데요. 이 광고라는 것, 선전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수단이고 또 구매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네, 티저 광고, 신문 광고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티저 광고는 소비자의 호기심이나 기대감을 유도하기 위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문 광고는 신뢰성과 설득성, 보관성,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각 디자인 했을 때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편집 디자인인데요. 이것은 문자, 일러스트, 사진 등을 어떤 페이지에 배치하는 인쇄물 편집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 디자인을 통해서 신문, 잡지, 카탈로그, 서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시각 디자인의 종류 중에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위한 통합 전략이다.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기업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업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CI 디자인 그러면 기업의 어떤 것들을 시각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CI 디자인이 되겠죠. 그리고 CIP가 있는데요. 이것은 디자인을 통해서 베이직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이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베이직 시스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미지 통합의 기초 작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심볼 마크, 그리고 로고 타입, 엠블럼과 캐릭터, 전용 색채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필수 요소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매체에 적용시킬 디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네, 서식, 뭐 명함이나 봉투와 관련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유니폼이나 그 간판이나 배너 같은 사인류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는 활판 인쇄술을 포함해서 문자와 활자를 활용하는 디자인 분야를 말합니다. 글자 자체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라고 불립니다. 타이포그래피와 레터링 디자인의 다른 점은 레터링이라는 것은 문자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금 밑에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타이포그래피 작품이고, 오른쪽은 레터링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카툰이나 캐릭터, 캐리커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도표나 도화, 도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웹 디자인, 이것은 시각 디자인 요소를 이용해서 웹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자, 디자인이란 단어 이제는 기억하실 텐데요. 디자인은 심미성과 기능성, 실용성을 포함한 기능성, 이것들이 다 구축돼야지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그 디자인 작업을 웹에서 하는 것이 바로 웹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POP, 광고 디자인, POP, 팝 광고 디자인은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커피숍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형 포스터 프레임,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식탁 위에다가 놓는 광고 전단지, 광고 브로셔 같은 것들을 놓는 그런 프레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POP 광고가 되겠습니다. 여행사 앞에다가 사람 모양의 판넬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도 다 POP, 팝 광고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포장 디자인이 있습니다. 포장할 대상의 규격을 측정해서 컨셉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이 포장에는 심벌 마크 그림 글자들이 삽입이 되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도 동원되고 포토샵 등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4차원 시각 디자인에 해당되는 TVCF 영상 디자인,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레터링 디자인에 있어서 글자를 이룬 요소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타이포그래피 구성 요소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어떤 글자를 디자인하는 거니까 레터링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레터링 디자인에서 알아두셔야 될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베이스라인은 문자가 놓이는 기본선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바로 이 선이 베이스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글자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 요만큼의 간격을 디센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센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소문자 기준선이 지금 이만큼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뻗어나오는 이 부분을 바로 어센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리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리프라는 것은 글자의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는 것이 바로 세리프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돌기, 나와 있는 돌기가 없는 것은 산세리프라고 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반대, 없음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세리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공업 디자인은 2차원 공업 디자인과 3차원 제품 디자인으로 나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텍스타일 디자인은 바로 2차원 공업 디자인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섬유 소재에다가 어떤 패턴을 입히는 것이 바로 텍스타일 디자인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벽지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 중에 일부가 2차원 공업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제품 디자인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3차원 제품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환경 디자인은 도시의 환경과 관련해서 경관이나 조경 등을 디자인하는 분야입니다. 이 환경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도시의 전체 컨셉을 바꾼다든가, 어떤 마을의 모습을 바꾼다든가, 사람들이 더 활용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타로는 패션 디자인, 공예 등이 있는데요. 그 밑에 그림들은 매우 중요한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라서 공예 디자인과 관련한 그림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에밀 갈레라는 사람이 만든 유리 공예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이 작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보유할 수가 없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작품이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워서
이 작품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과 같이 이런 뭐 유리공예라든가 또는 베네핀의 도기공예들, 뭐 섬유공예 이런 것들이 다 기타 디자인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디자인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챕터 1 디자인의 기초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내용들 보시면서 그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는 뒤에 문제들과 함께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챕터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